힘들지 않습니까? 네?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재미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재미로 듣는 거면 참 재밌게 와서 수업 들을 수 있는데 뭔가 머리에 또 담고 가야 된다는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문제 풀어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아니십니다. 있으십니다. 있으십니다. 그냥 지금 내가 모를 뿐이지 정리를 못했을 뿐이지 다 남아 있으십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앞으로 공부하실 때 많이 읽어보실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마 5월, 6월 달 요약지 들어가시게 되면 민복 교수님께서는 5월, 6월 달 또 요약지 하신다 아닙니까? 아니면 새로 예, 저도 잘 모르고 만약 이걸 하시게 된다고 하면 그냥 1차는 민법인데 민법을 내가 모르는 거를 우리 A4용지 있거든요. A4용지 반 접으시게 된다고 하면 저 민법과 관련되어 내가 순서대로 제가 잘 모르는 것 좀 힘들어하는 게 있다고 하면 그 목차와 간략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 나중에 내가 틀리는 시험 지문이 있으실 겁니다. 또는 요약집에 모르는 지문이 있으시거든요. 이해 못하는 지문. 그걸 하나하나 적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반칸에 그 한 개 테마를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면 전 민법은 최대 10장까지를 한번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작으면 작게 좀 적어 놓으시는 게 우리 가끔 학생들 보시게 되면 영어 단어 들고 다니면서 외우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내가 모르는 것만 저렇게 해 놓으시고 이렇게 10장 정도 적을 수 있도록 해 놓으셔야 됩니다. 대신 이게 11장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때는 저술에 해당되는 것으로 내가 공부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시죠. 이렇게. 그리고 아마 학개론 같은 경우라면 저 A4 용지에서 한 장에 네 개 테마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네 개 테마가 들어가는 게 한 8페이지 정도가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2차 같은 경우 중개사법이라고 하면 아마 한 장이면 축하실 겁니다. 나중에 5, 6월 달 지나시게 되면 내가 자주 틀리는 것, 내가 좀 힘들어하는 것, 속아 넘어가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테마 한 장에 관련된 지문들 좀 달아놓으시게 된다고 하면 내가 실수하는 것을 좀 방지하실 수 있고 세법 같은 경우는 아마 두 장이면 되실 겁니다. 한 장은 국세이고 한 장은 지방세면 충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공시법이 좀 많이 든다고 하는데 이 공시법이 한 4장 정도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공법 같은 경우는 아마 10장 정도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5, 6월 달 해나가시면서 요약집에서 내가 모르는 것 기본에서 많이 공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모르는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 나가시는 게 공부 방법이 되실 겁니다. 갑자기 또 한숨을 쉬십니다. 지금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가늠해 나가시는 게 아마 5, 6월 달에 해 나가실 학습 목표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이행 강제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행 강제금은 위반 건축물 로서 철거 등의 시정 명령에 불응하면 이행강제금이란 금전적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여기 위반 건축물은 위법한 건축물을 말하고 이에 비교되는 것으로서 적법한 건축물을 공법 전반에서는 기존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기존 건축물은 도로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왕복 2차선 도로를 왕복 8차선 도로로 확장하고자 한다면 도로변의 대지를 강제 수용하고 기존 건물 철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존 건물의 경우에도 도로 등의 철거 시에 시정명령 대상이고 시정명령에 응하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반면 저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은 이행 강제금의 부과 대상이며 적법한 기존 건축물의 경우는 뭐? 손실 보상 대상이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에 대해 갑자기 손실 보상 해준다 그런 취지로 넣으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법한 건축물을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고 적법한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행강제금과 관련되어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공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있어서 특별히 괘씸하면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고 봐주만 하면 감경 처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가중 감경은 각각 50% 범위 내 가중 감경 처분이 이루어지는데 작년에 개정된 사항으로 올해 시험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이행강제금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시험에 나옵니다. 하나는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일반 국민 느끼는 법 감정에 위배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반복 출제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하나 해결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617페이지 보시게 되면 3번 가중부가 밑에서 세 번째 줄 차셨죠. 허가권자는 영리목적 등을 위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5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다. 확인되셨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박스 속에 1과 2를 묶어놓습니다. 박스 속에 1과 2를 묶어놓습니다. 1번입니다. 임대 등의 영리 목적으로 법 19조 위반하여 건축법령 위반하여 용도 변경한 경우 가로 속에 위반 면적이 5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0제곱미터 초과 줄쳐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증축한 경우로서 신축, 증축 줄여놓습니다. 위반 면적이 5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0제곱미터 초과 줄쳐놓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행강제금을 괘씸하면 가중하게 되는데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에 사용 승인 당시에 건축물의 용도와 달리 사용하고자 한다면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 신고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용도 변경에 대한 인허가 절차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서 그 변경 면적이 50제곱미터 초과한 경우 그리고 건축 허가 건축 신고 없이 한마디로 무허 건축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무허 건축물로서 기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한 경우 그 위반 면적이 50제곱미터 초과하게 되면 원래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이 1000만 원이었을 때 1500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중하게 되면 최대 몇 퍼센트까지? 50%까지 불법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했다고 하면 그 위반 면적이 얼마? 50제곱미터 초과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50% 범위 내 가중 부과할 수 있습니다. 50과 50이 쫙 지어지지 않습니까? 법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50제곱미터 초과란 말 보게 되면 이행강제금 원래 낼 것 2분의 1 50% 가중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3번입니다. 임대 등의 영리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가로 해놓습니다.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추놓습니다.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추놓습니다. 각각 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흔히 빌라라 불리는 곳으로서 주차장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불법으로 5세대 5가구 이상 증가시켰다고 하면 주차장 문제가 크게 문제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독대과 아파트 연립대기의 경우는 주차용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지만 다세대택과 다가옥대기의 경우에는 주차용 문제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허가 없이 경계벽을 증설함으로써 세대수를 늘릴 수 있을 겁니다. 얼마? 5세대, 5가구 이상 늘렸다고 하면 이행강제금을 5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기 5세대의 5가 50%를 각각 연결시켜주셔야 됩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4번입니다. 동일인이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가로 해놓습니다.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가중하게 되는데 우리 상습범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저 상습범은 최근 3년 이내 동일한 범죄 행위를 2회 이상 반복했다고 하면 그때는 상습범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습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 자주 한다. 그 개념이 반복될 수 있는데 정확히 법적 개념에 있어서는 3년입니다. 3년 내에 동일한 위법 행위를 몇 번? 2회 이상 했다고 하면 상습범으로서 가중 사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형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리가 바탕되는 것으로서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등에 있어서도 뭐 3년 이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중개사법을 안 찾아봐가지고 죄송한데 3년 이외 이 말 나오게 되면 얘는 상습범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때는 이행강제금을 5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다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 부과 횟수 찾으셨죠? 허가권한 최초 지정령이 쓴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1년에 2회 이내 가로 해놓습니다. 조례가 정하는 횟수만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여기 이행강제금은 사실 농지법에 그리고 건축법에 각각 존재합니다. 나중에 농지법상 이행강제금과 관련되어서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 처분 대상이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이 부과 징수되게 됩니다. 만약 농지를 도시인이 상속받았다고 하면 만 제곱미터까지만 농지에 소유할 수 있습니다.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거나 그게 아니면 처분 대상인데 저 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 이행강제금을 1년에 딱 한 번만 농지법상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가을철에 한번 수확하기 때문에 그 수확 시절에 여윳돈이 있다 해서 한 번만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는 반면 건축법은 도시인을 대상으로 부과 징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1년 12달 월급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 반복하여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한번 처벌했거나 한번 재판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해서는 두 번 처벌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자제분이나 조카들이 시험 성적을 나쁘게 받아왔다고 하면 한번 야단차치고 그와 동시에 한 달 동안 용돈 없어 그런 이야기 앞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야단치더라도 한 번만 야단치셔야 되지 두 번 치시면 일사부재리를 위배하신 겁니다. 그러면 한 번 처벌하고 맞아야 되는데 저 이행강제금에 있어서는 일사부재리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게 됩니다. 만약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내가 건축 허가 받지 않고 옥탑방을 만들었을 때 남양시장이 이를 인지하고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6개월 정도 잡히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하라 명령했는데 자진 철거하지 않는다고 하면 7월 1일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2차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이행강제금은 1차 시정명령에 불응했기 때문에 과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그리고 12월 31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는다고 하면 2019년 1월 1일 날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또 3차 시정령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1년에 2번 부과할 수 있고 1번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 부과에서는 1년에 2회 이내 반복하여 부과 징수하게 되는데 만약 10년간 시정명령에 불응했다고 하면 최대 20번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 징수될 수 있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확인해 줄 것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이어는 분입니다. 이러한 각호 외 부분 단서에 해당되게 되면 총 부과액수 5회 넘지 않는 범위 내 총 부과액수 5회 추정합니다. 조례가 정하는 조례로 부과액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말은 이행강제금을 최대 5번 부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보시니 617페이지입니다. 617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감액 부과 대상 찾으셨죠? 그 감액 부과 대상과 관련되어 단서에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공동주택의 경우는 세대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그래서 연면적부터 주거용 건축물까지 가로해놓습니다.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이라면 서민들이 살고 있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최대 몇 번만 5번만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연면적 85제곱미터라고 무조건 이행강제 최대 부과액수가 5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용 건축물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5번 부과액수 이러한 각호 외 부분 단서에 해당되게 되면 총 부과액수 5회 넘지 않는 범위 내 조례로 부과액수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말은 최대 5번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실 것이 7번 강제 부과 중지입니다. 부과 중지입니다. 허가권자 시정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징수해야 한다. 618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보시면 동그라미 6 부과 중지 찾으셨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징수하여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1월 1일 날 건축 허가 없이 옥탑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날 이행강제금으로 500만 날라오더라고요. 내가 공법 아니에요. 중개사 공부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법 아셨습니까? 그냥 법 없이 잘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는 항상 잘 행동했었는데 갑자기 이 법 보니까 이상한 일이 많이 연상되십니다. 대신 그 연상하시게 되면 시험의 점수가 안 나오십니다. 그냥 시험용으로 공부하셔야 되지 엉뚱한 것하고 접목시키시게 되면 다른 데 신경 팔리셔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십니다. 항상 시험 나오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게 100% 문제 나왔을 때 절반 정도에서 한 80에서 90 정도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 4분의 1 공부하시게 되면 이게 70에서 80% 나오는데 꼭 시험에 안 나오는 이쪽에서 열심히 헤매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저도 수업하다 보면 이쪽만 열심히 파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다 하고 이거 공부하시는 줄 알고 나중에 점수 보면 점수가 진짜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어려운 것만 잘 맞추십니다. 지엽적인 것만.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 4분의 1 원칙을 25%가 전체 75%까지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집중해 주시고 이것 토대로 나머지를 점점 펼쳐나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무록에 법을 몰라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 인식하고 용서 구하는 마음으로 자진 철거하게 되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죄자가 범죄 저지르고 자수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자수하게 된다면 형벌을 감경시켜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봐주는 거 없습니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뭐 한다? 징수하여야 한다. 만약 감면할 수 있다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바로 틀립니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뭐 한다? 징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일반 국민이 느끼고 있는 법 감정에 위배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주 시험에 출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옆에 페이지 감경 차셨죠. 감경 차셨죠. 허가권자는 이행 강제금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박스를 봐놓습니다. 1번, 2번 박스 밖에 1번, 2번 버리시고 박스 안에 차셨죠. 그 중에 1번입니다. 위반 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가끔 빌라 만드시는 분이 도로가 남북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에 빌라를 만들게 되었을 때 건축법상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했을 때 이 부분을 주차장이나 통행로 등으로 사용하게 되면 다가구택이랄지라도 이 부분은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높이 층수에서도 아예 제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2층, 3층, 4층을 지어올리시는데 얘가 외견상 12m처럼 보이지만 건축부에서는 얘를 9m로 지급하게 됩니다. 정북방인저 대지경로부터 얼마? 이게 북쪽이라면 9m 이하 건축물의 경우는 높이에 1.5배. 만약 9m 초과하게 된다면 높이의 2분의 1. 그러면 꼭대기층에 층고 3m의 빌라를 하나 만들게 되면 최고 높이는 12m 되시거든요. 정북방인저 대지경로부터 6m 뛰어 건물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당시에는 계단식 형태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승인 받고 이 부분을 메꿔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분양하게 되면 실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가 분양받은 건 아니죠. 분양 현재 소유자와 불법 행위 저지른 자가 서로 다르다고 하면 이때는 이행강제금 깎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경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다세대주택 중에 꼭대기층이 1층부터 9세층까지 쭉 일직선 올라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 위법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분양 받으셔야 됩니다. 대신 우리가 항상 좀 나쁜 이야기지만 장점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해하시고 단점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시는 게 중개 잘하시는 것이죠. 물어보면 알려드리고 깜빡했다 하시면 되고 그러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얘는 100% 위법 부분 위법한 부분으로 파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꼭대기층을 분양받게 된다면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된 금액을 고려해서 낮게 책정하시든지 또는 좀 저렴하게 분양받으시는 게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위법행위한 자와 현재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면 이행강제금 감경할 수 있다. 취지 이해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번입니다.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 기간 중에 위반 내용을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래서 임차인 추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재산권 행사 방법과 관련되어 사용수익 그리고 처분권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 앞선다? 사용수익 처분. 사용수익이 앞선다. 그렇게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차인이 존재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위법한 부분에 대해 수리를 하고자 하는데 임차인이 자신의 사용수익권을 주장하면서 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강하게 주장하게 된다고 하면 소유자랄지라도 무단 출입할 수 없죠. 만약 그런 상태로서 위법 부분을 시정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이행강제금을 감경시켜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산권 행사 방법과 관련되어 사용, 수익, 처분 중에 우선 인정되는 것은 사용수익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민법의 제한 물권에 관한 사안들을 익숙하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갑을 관계를 항상 이야기하면 집주인이 갑이시죠. 아, 집주인이 갑이시지만 정상적인 사유라고 하면 사용수익권, 임차권자 또는 용익권자가 우선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는 아직 갑질이 심하다는 이야기가 가끔 들리고 있더라고요. 조만간 시정되지 않겠습니까? 하던 것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번을 봐주십시오. 사용승인 당시에 존재하던 위반 사항으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가로해놓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승인은 허가권자가 현장 검사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당시에 위법사항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면 허가권자 잘못이죠. 허가권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하면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놓습니다. 한 단 넘기시면 기존 건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이 있는데 이쪽은 그냥 지나십니다. 앞서 제가 이마 드렸습니다. 여기 기존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도로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면 철거 등의 시정명령 내릴 수 있고 그 시정명령에 응하면 손실보상하며 불응하면 벌금 5천만 이하 처한다. 여기 벌금 5천만 원이 작년에 개정된 사항인데 얘가 한 20년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년에 한번 나올 걸 우리가 꼭 열심히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벌금 불응하면 벌금 5천만 원 이하에 처한다. 그 정도만 인식해 주십시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위반 건축물에 있어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이고 기존 건축물은 손실보상 대상이다. 그런 구분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623페이지 보시게 되면 건물의 면적, 높이, 층수 산정 찾으셨죠. 이쪽은 필요한 것만 해나가십니다. 양과 1번 대지 면적에 대해서는 지키시고 2번 건축 면적 찾았습니까? 623페이지 건축 면적 찾았습니까? 동그란 1번입니다. 건축 면적이란 건축물의 외벽, 외벽 추모수입니다.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한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양과 3번 바닥 면적 찾으셨죠? 바닥 면적 찾았습니다. 동그란 1번입니다. 바닥 면적이란 건축물의 각층, 각층 동그란 놓습니다.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구획 추정 놓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좀 보실 게 있는데 우리 발코니란 말 찾으셨죠? 발코니.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추정했습니다.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주택 동그라미 놓습니다.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그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먼저 봐놓습니다. 그리고 발코니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단독댁의 경우는 정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원을 법에서는 법이 아니라 테라스란 말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빌라가 계단식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아래층의 건축 면적과 위층 건축 면적이 차이나기 때문에 예를 전망 휴식 공간을 사용하게 되면 이 부분을 베란다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외벽에 돌출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유리창으로 샤시해서 주택 내부처럼 사용하는 공간이 있다면 이것을 발코니라 표현하게 됩니다. 테라스, 발코니, 베란다 차이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중에 발코니는 사람이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한 공간이다. 이 말 쓰는 것이 베란다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발코니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베란다는 건물의 차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을 베란다로 표현하고 돌출된 구조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면 얘를 발코니라 표현하게 됩니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평상시에 이 부분을 집에서는 흔히 베란다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이걸 배웠다고 집에 가셔가지고 얘가 법에서는 베란다가 아니라 발코니라 표현한다고 가족들에게 강하게 어필 주장하시게 되면 가족들이 걱정하십니다. 이 사람 공부하느라고 좀 사람 이상해진 거 아니냐 그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시면 그냥 같이 베란다라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끼리만 발코니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 국어 시간 때 홍길동전 한번 읽어보시면 홍길동 하는 이야기가 호용호부 못해가지고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한번 보셨는데 그때 심정 못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발코니를 발코니나 부르지 못하시게 된다면 그런 심정을 좀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하던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코니 중에 거실, 침실, 창고 등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택만. 우리 학원에도 발코니 있습니다. 우리 학원에 발코니 있는데 그 발코니에다가는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해 놓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학원이라고 하는 상가 건물에 설치해 있는 발코니는 거실, 창고 등으로 바꿔 사용할 수 없고
저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택만. 그래서 간혹 아파트 발코니 확장 공사한다는 이야기 듣게 된다면 아파트는 주택이기 때문에 건축법 규정에 따라 발코니를 거실 침실로 바꿔 사용하게 됩니다. 추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닥 불사입에 대해서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다만 나중에 해나가시게 되면 1번 필로티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승강기탑 등입니다. 3번 공동택 등 1, 2, 3만 열심히 해놓으시면 됩니다. 얘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한 자 넘기시면 연면적 찾으셨죠?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로 한다.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각 층 추천하셔야 됩니다. 각 층 추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용적률 산정 시에 제외. 다만 용적률 산정할 때 가로 해놓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1번, 2번만 묶어놓습니다. 지하층의 면적과 2번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3번의 피난안전구역과 4번의 대피공간에 대해서는 자주 시험에 나오는 표현이 못됩니다. 보통 1번만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1번, 2번 지하층과 지상층의 부속용도로 쓰이는 주차장 면적은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잠깐 요것 하나 봐놓습니다.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만약 건물이 지하층과 지상층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면 지하층, 지상층 각각의 층 각각은 하나하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지하 2층에 지상 4개 층으로 구성되었다면 6개 층의 바닥 면적 전부를 연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각각이란 말 쓰게 된다면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면적과 관련되어 특별히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 그러면 여기 용적률 산정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아놓게 되면 얘는 원칙이다 예외이다. 조건 붙여놓으면 얘는 예외입니다. 저 조건 달린 연면적 계산 시에는 지하층은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이 지하층은 그냥 연면적에는 포함되는 겁니다. 조건 달려있는 예외 조건 달려있는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 계산에 있어서만 지하층은 제외시킨다라는 걸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연면적에는 지하층 포함되고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만 지하층 제외시키는 겁니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인 표현과 예외적인 표현 저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잠깐 확인해 주십니다. 우리가 도로를 지나다니면서 이 건물을 살펴보게 되면 옆에서 바라보겠죠. 옆에서 건물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면 건물의 층수 높이 정도에 대해서만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데 그러한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는 연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하늘에서 내려다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늘에 내려다 보면 이 건물 가장 끝에 있는 외벽 외곽 기둥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손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 있다면 그것을 건축 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해당 건축물의 건축 면적을 파악할 수 있고 옆에서 바라보게 되면 건축물의 옆면적을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타고 또는 기구를 타고 하늘에 내려다보면 땅에 만들어 놓은 건물 윤곽을 파악할 수 있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도화지 위에 물건 하나 올려놓고 그 물건의 외곽 윤곽선에 따라 그림 그려본 적 있으시죠? 그런 개념이라면 건축 면적에 관한 사항으로 평면적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옆에서 이 건물을 바라보게 되면 이 건물은 평면적이다, 입체적이다, 입체적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 면적에 대해서는 하나의 건축물의 외벽,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층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하고 이러한 건축 면적은 건폐율과 관계된 사항이 되게 됩니다. 만약 대지 면적이 100인데 건폐율이 80%라고 하면 대지 면적 중에 얼마? 80%까지, 80%까지 건물 건축할 수 있고 이후 대지 소유자도 같은 건폐율 적용하게 되면 건물 건축하고 남는 공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지 확보시켜주는 것이 건폐율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만약 건물과 건물이 서로 붙어있다고 하면 바람 잘 안 통하고 햇빛 잘 안 들 겁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정하고 있는 제도를 건축 면적 건폐율 제도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반면에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바닥 면적 합계와 연면적 같은 개념 아닙니다. 바닥 면적 합계와 연면적은 별개입니다. 우리 학원 건물 전체 크기를 따지게 된다면 그때는 연면적이라 표현하고요. 아파트 단지에는 건물 여러 동 존재하지 않습니까? 건물 한 동 전체 크기에 대해서는 연면적이라 표현하는 반면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 건물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아파트 단지 전체 크기에 대해서는 연면적 합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원은 이 건물 전체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사용 중인데 그 일부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 합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 크기를 설명하라고 하면 연면적 얼마라 그것은 건물 전체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크기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 합계로 건물 한 동 전체 크기에 대해서는 연면적으로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물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연면적 합계라 표현하게 됩니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닥 면적 합계와 연면적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란 말 썼을 때 그때야 연면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연면적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바닥 면적 합계입니다. 여기 바닥 면적 합계는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에 각 층이라 말 쓰게 된다면 이건 평면적인 개념입니까? 입체적인 개념입니까? 입체적인 개념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벽 또는 기둥에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건물이 만들어졌을 때 도로변의 대지를 따라 건물이 일직선으로 건물이 올라가는 경우 있지만 이런 돌출 구조를 가진 건물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을 하늘에서 내려다 보게 되면 가장 끝에 있는 외벽, 외곽 기둥은 이 빨간 선이 되길 겁니다. 가장 끝에 있는 외벽입니다. 그 외벽을 따라 그림 그리게 되면 벽 두께가 확보되게 되는데 그 벽 가운데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 있다면 이것을 건축 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무엇? 그냥 벽입니까? 외벽입니까?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하는데 만약 건물이 이런 형태라고 하면 가장 끝에 있는 외벽은 빨간 선이 외벽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건물 한 동을 기준으로 가장 끝에 있는 벽 3층에 가장 끝에 있는 이 부분과 2층에 가장 끝에 있는 이 부분 그걸 연결한 선이 바로 건축 면적이 되게 되고 이러한 건축 면적과 관련된 도면은 딱 한 장 나와야 됩니다. 왜? 우리 도화지 위에 물고 올려놓고 한번 그림 그려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게 건축 면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은 연 면적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인데 1층을 구획하는 가장 끝에 있는 벽이 이 하얀 선에 둘러싸였다면 이게 1층 바닥 면적이고요. 2층을 구성하는 가장 끝에 있는 벽이 이 파란 선이라면 그 파란 선에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 2층 바닥 면적이 되게 됩니다. 만약 건물이 3개층으로 구성되게 되면 바닥 면적은 도면이 3장 나와줘야 됩니다. 이 바닥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벽 또는 기둥의 구획 중심선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은 같은 개념이다, 별개이다. 바닥 면적은 층마다 크기를 따지는 것이거든요. 건축 면적은
건물 한동 전체 크기를 따지는 것이거든요. 둘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해주십시오. 다르다 해주신다고 하면 그 차이점은 건축 면적에 대해서는 다른 개념이라고 하면 설명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 면적에 대해서는 외벽 중심선을 둘러싸인 수평토형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하고 바다 면적은 각층 입체선을 띠기 때문에 각층의 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토형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표현합니다. 이런 바닥 면적이 전부 모이게 되면 뭐? 연 면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뭐라 한다? 연 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처음 하셨기 때문에 좀 난해한 것도 있지만 천천히 해나갔으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은 같다 별개이다. 예,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법률행위 공부하지 않으셨습니까? 법률행위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의사 표시를 요건으로 하는 법률 효과를 법률행위라 하지 않습니까?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의사 표시. 의사 표시가 뭐야? 아마 법률행위 되지 않나요? 연면적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무엇이다? 바닥면적. 저 바닥면적 여럿 모이게 되면 그것이 연면적이 되는데 이 연면적은 평면적 개념입니까? 입체적인 개념입니까? 입체적. 그 입체적인 개념은 우리가 기억하시길 용적률과 맞물려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건축면적은 하늘에서 건물을 내려봤을 때 63빌딩이건 1층짜리 건물이건 대지에 차지하는 공간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뭐란다? 건축 면적이라 표현하는데 그런 평면적 개념에 있어서는 건물 하나의 가장 끝에 있는 외벽 중심선을 둘러싸인 수평토형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용어 표현 차이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걸 잡아나가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만 더 하십니다. 628페이지 하셨죠? 층수 차셨죠? 예, 628페이지 양괄 5번 층수 찾으셨는데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에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63빌딩은 지하 3층에 지상 60층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63빌딩은 층수가 60층이나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재배시킨다라는 것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2번입니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 산정한다. 남산 가면 남산 타워 있는데요. 전망대에 이루고자 하는 통로가 층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4m를 얼마로? 한 개 층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 층수에 산입한다. 그래서 가끔 큰 빌딩에는 전면의 로비층이 층고가 8m 정도인데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이후에는 한 층이 두 개 층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면에서는 한 개 층이지만 후면에서는 두 개 층이라고 하면 얘는 몇 층짜리 건물이다? 이 부분은 2층이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킨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층의 구분이 없다면 4m를 한 개 층으로 한다. 그 정도. 많은 것을 층수 계산에 산정한다더라. 그렇게만 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사히 건축법을 끝낸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뭐 아쉽다고 하면 뭐 더해도 되긴 되는데 일단 아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오늘 받으신 거 있으시죠? 하나 가져가십시오. 그냥 마음 편하게 재미로 오십니다. 이번 적용 배제와 관련되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지정 가정 문화재의 경우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 사용 승인 건축법의 모든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길 내진 설계 대상은 둘둘 10이었습니다. 내진 설계 대상은 너무 심각해서 찾아가지 마십시오. 이런 내진 설계 대상은 둘둘 10인데 저 내진 설계에 관한 규정을
지선 문화재와 가정 문화재는 적용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구성과 관련되어 잠깐 살펴보시니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층 이상이라는 높이가 120m. 그래서 우리 앞서 층의 구분이 없는 건축물의 경우는 4m를 한계층으로 본다. 기억나십니다. 30 곱하기 4는 120.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하는데 50 곱하기 4면 200. 그리고 중초고층 건축물은 법률 용어에는 준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면 뒤에 나오는 단어를 부정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고층 건축물 중에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중초고층 건축물이 한다.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각각 살펴볼 수 있는데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하고 이 다중이용 건축물은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16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다중이용 건축물로 분류하게 됩니다. 16층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바닥 면적값 5,000제곱미터 이상의 우리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누구 팬클럽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으셨는데 탤런트 안문석 씨 기억나신다면 그분하고 이름 똑같은 판문석도 기억나실 거고 그분 자주 오신다더라고요. 종종은 판문석. 그래서 종교시설, 종합병원, 운수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관광수파시설,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뭘 한다? 다중이용 건축물. 그게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 한 적 있는데 다들 안 하시는 안 한 것처럼 저를 찾아보셔가지고 그리고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올해만 이거 해놓으십니다. 저 다음 달이 안 할 겁니다.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것으로서 바다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종종 우는 판문속 여섯 가지와 이분이 자주 우시는 이유가 태양의 후예를 기억나신다면 위관 장교 노동. 그래서 위관 장교 노동 기억나신다고 하면 그 이후에 유락시설, 관광유기시설, 장례시설, 장교, 교육연구시설, 그리고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바다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이었을 때 준다중이용건축물로 각각 분류한다는 점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 중에 동물원 식물은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킨다는 것 눈으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구성과 관련되어 지하층은 건축물 바닥이 지표 아래에 있는 것으로서 지표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2분의 1. 지표 하란 말과 2분의 1이란 말이 동시에 구성되게 되면 지하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구조와 관련되어 주요 구조 그리고 부속 구조물을 각각 보셨는데 환기구, 환기시설물은 부속 구조물이라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여기 주요 구조부는 건축물의 뼈대, 골격을 형성하는 것을 주요 구조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팔콘이 잠깐 보셨죠?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한 것을 발코니라 하고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실 등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거실로 바꿔 살 수 있는 거실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주택만 발코니를 거실, 침실 등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발코니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리고 건축 면적은 외벽 중심선을 둘러싸인 수평적 면적을 말합니다. 외벽 중심선을 둘러싸인 수평적 면적을 뭐라 한다? 건축 면적. 바다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벽 또는 기둥의 구획 중심선을 둘러싸인 수평적 면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배제하는 1, 2, 3에 대해서는 지금 안 하십니다. 1, 2, 3은 천천히 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옆면 찾으셨죠? 옆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다 면적 합계를 말하는데 특별히 용적률 산정 시의 옆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지하층 그리고 지상층의 부속 용도의 주차장은 용적률 산정 시의 옆면적에서 제외시킨다.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층수와 관련되어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고 층의 구분이 없는 건축물의 경우는 4m를 한계층으로 본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신고 대상 공작물 찾으셨죠? 우리가 약속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된 것을 말하고 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하면 저 시설물도 건축물 자체가 되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러한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공작물은 시군구청장에 신고하고 축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군구청장에 신고하고 설치할 공작물로서 이 옹담, 2m 초과는 옹벽담장, 사광 4m 초과는 광고탑 광고판, 8m 초과는 고가수조, 그리고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5m 초과는 태양광 발전설비, 각각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에 달려있는 높이 3m 옹벽 담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 신고하고 설치한다? 딸린 담장은 신고대상 아니죠. 건축허가받아 함께 만드는 것이지 딸린과 별개라는 것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심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편하게. 그래서 우리 이 용담 사광 8곡 오태란 말 기억하시면서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련 행위로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다섯 가지 행위를 건축 행위라 표현하게 되는데 건축 허가 대상인 대수선 아홉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내력별 정서를 해체하거나 평면적 30m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기둥, 보, 지붕틀 각각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주계단 등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그리고 경관지관의 건설의 외병태 담장 변경하는 것, 다가 다세트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예약이 나오게 되면 항상 주차장 문제와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행 강제금 기억나시죠? 다가구 다세택을 건축 허가 등 없이 세대수를 얼마? 5세대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 가중 사유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얘는 주차장 문제가 항상 큰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외벽에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하거나 평면적 30m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어제도 어디 지방에 불나가지고 큰 인명피해 발생할 뻔 했다던데요. 어제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 뉴스는 보신 적 없으십니다. 하여튼 마감 재료를 그걸로 사용하다 보니까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7번과 관련되어서는 자주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3번 리모델링 찾으셨죠. 건설의 원을 억제하거나 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수선, 건설부를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올 6월 27일날 개축 추가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사용 승인 당시의 건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군 9가지 자산 전문 연교 근주기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집회시설군과 관련되어서는 문종위관이란 말 기억해 주셔야 되고 영업시설군과 관련되어서는 답한 운수였습니다. 교육복지시설군과 관련되어서는 노교수의 야입니다. 그 세 가지를 무조건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 절차와 관련되어 신청, 건축허가, 착공, 사용승인 찾으셨죠. 그 중에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되어 건축처는 대지소유권과 사용권 확보해야 되는데 분양 목적의 공동체의 경우는 소유권만 확보해야 한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리고 건축물의 노후화 등으로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하고자 공유관계가 인정되는 건축물이라면 공유자 총수의 80, 전체 지분의 80% 이상 확보한 때 건축허가 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매도 청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저 매도 청구는 건축 허가 받은 이후에 매도 청구할 수 있죠. 매도 청구하기 전에 사전 협의 기간은 3개월 이상. 그래서 이번과 관련되어서는 매도 청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안전 영향 평가는 허가권자 실시하게 되고 그 대상은 초고층 건축물과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이때 연면적에 말 쓰게 되면 건물 한동 크기를 말하는 것이죠. 연면적 확대는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물이 존재했을 때
두 동 이상의 건물에 연면적 전부를 다한 것을 연면적 합계라고. 지금 연면적은 건물 한 동 크기가 10만 이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안전영향평가 다시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시간 없지만 볼 건 보고 가시죠.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십니다. 안전영향평가가 있는데요. 안전영향평가가 503페이지 봐주십시오. 503페이지 보시게 되면 7번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찾으셨죠. 503페이지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찾으셨죠. 그리고 한장 능기신이 안전영향평가 대상으로서 1번, 2번 찾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번 보게 되면 다음 항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가로 속에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 말한다. 그러면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 건물 건축했을 때 전체 크기에 대해서는 연면적 합계라 표현하고 건물 한 동 크기가 얼마? 연면적입니다. 그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안전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것 확인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공법상 비용 부담은 99%가 비용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미 사항이었습니다. 유독 여기만 비용 부담한다이죠.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7번 보시게 되면 지금 504페이지입니다. 504페이지 찾으셨죠? 504페이지 7번 보시게 되면 안전영향평가에 드는 비용은 의뢰 한자가 부담한다. 이것 임의사항이 아니라 강행규정입니다. 이걸 뺀 나머지는 항상 비용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임의규정입니다. 저 수업할 때 출치라고 한 것. 예, 전 계속 보시는 겁니다. 계속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양가로 2번 안전영향평가와 관련되어서는 건축 허가 전에 허가권자 실시하는 제도로서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 안전영향평가 대상 누구인지 거기까지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권자와 관련되어서는 원칙 시군구청장 예외 특광이 건축 허가권자인데 예외 특별자 강시안에 층수가 21층 이상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건축 공장 창고 포함한다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공장 창고의 경우는 항상 시군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신고 찾으셨죠? 올해 개정된 게 있습니다. 건축신고하면 처리기한 며칠? 5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 건축신고와 관련되어서는 기본형과 확장형이란 말로 제가 대신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보시는 게 관리지역 농지와 자연환경 보전지 간의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 건축은 건축신고 대상인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 할지라도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신고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대수원 1번 2번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지금 1페이지 맨 마지막 보시게 되면 아니 책이 아니라 책을 보시면 제가 1페이지 맨 마지막 보시게 되면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천 미만의 건축물 대수원 찾으셨죠. 그러면 2번은 얘가 아니라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수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개만? 6개만. 다만 이 6개 범위에는 외벽 마감제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경관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리고 다가오다주택 경계벽 없지 않습니까? 천천히 해주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건축허가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제한기간 2년 이내로 하고 1회 1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다. 건축 제한기간 최대 3년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되어서는 2, 3, 6 기억나시겠습니까? 특히 공장의 경우는 허가가 되면서 3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 취소해야 한다. 착공신고 전에 대지 소유권 상실한 후 얼마? 6개월. 이게 1년을 밖에 있으면 틀립니다. 6개월 경과한 후 착수 불가능한 때 건축과 취소해야 한다. 그래서 236이라는 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에 관한 절차 7일이라는 것 하나 확인하시고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은 2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내재 능력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 딱 하나 기억하시는 겁니다. 사전 통지는 기준으로부터 2년 되는 날에 3개월 전에 정기점검 대상이라는 것을 미리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와 관련되어 철거신고, 멸실신고 3일 전, 멸실신고는 30일 이내 실시한다는 것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와 관련되어서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대지와 도로 사이 관계, 건축선. 특히 대지와 도로 사이 관계에 있어서는 264 기억나시죠? 공장은 364라는 말 기억해 주시는 게 일입니다. 그리고 건축선과 관련되어서는 소유업이 미달이라는 말 보시고 효과, 지표 하에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선의 수직면을 침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면으로부터 얼마? 4.5m 이하의 출입문등은 개폐시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경 찾으셨죠? 공장 특히 물류시설 오래 해주셔야 됩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물류시설의 경우는 소규모를 할지라도 조경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대지분할 제한 찾지 않았습니까? 옆에 페이지에 대지분할 제한 60, 150, 200 그냥 자주 봐주십시오. 별 수 없습니다. 양가일본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대상과 관련되어 우리 약속하시길 둘둘 10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둘둘 10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는 10m 이상, 2와 10을 더하면 그 다음 숫자가 13, 높이 13m입니다. 둘둘 10에서 1을 빼버리면 청원 높이 9m. 그리고 요걸 하나 더 적어놓습니다. 5번 바로 밑에다가 단독택과 공동택. 올해 가장 중요한 개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1층이고 연면적 100제곱미터인 공동택은 내진 설계 대상이다.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이다. 맞죠? 단독택과 공동택이라면 무조건 내진 설계 대상,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입니다. 얘는 올해 시험에 나와야 될 상황입니다. 안 나오길 바라실 수 있겠지만 나와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558페이지 봐주십시오. 교과서 558페이지 봐주십니다. 네, 지금부터 공부해도 안 늦습니다. 자주만 눈에 익혀놓으십시오. 558페이지 보시게 되면 동그란 부분에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 1번부터 9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 2, 3, 4, 5에 대해서는 둘둘 10으로 해결하셨고 9번 단독택, 공동택 9번 단독택, 공동택 추천되어 있지 않습니까? 얘들도 내진 설계 대상입니다. 그래서 막말로 1층이고 연면적 100제곱미터인 공동택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이다. 내진 설계 대상이다. 그 말 나오면 맞습니다. 단독택과 공동택은 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내진 설계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다시 프린터 와주십니다. 그래서 프린터에 5번 밑에다가 단독주택, 공동택 적어 놓으시고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승용승강기는 6층 이상으로서 로서 엔드 개념이죠. 연면적 2000m 이상일 때 승용승강기 설치 대상이며 비상용승강기는 높이 30m 초과 넘는 이 이상과 구분하셔야 됩니다. 승용승강기에 비상용승강기 추가로 설치할 것. 그리고 3. 공개공지 찾았습니다. 여기 공개공지는 주민의 휴식 공간이 필요한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전부와 준공업지역에 공개공지 설치해야 되며 그 적용 대상 건축물은 바다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업원 판문숙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종교시설, 업무시설, 운송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숙박시설로서 바다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며 공개공지 확보하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얼마? 1.5배까지 완화시켜준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 특별건축구역 찾았습니다. 여기 특별건축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4곳. 개발제한구역과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협정 오늘 공부하셨습니다.
여기 건축전 체결 시에는 전원 합의 필요하고 폐지 시에는 과반 동의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저 폐지 시에는 착공 신고 시부터 몇 년? 20년 경과되었다만 폐지 신고할 수 있다는 것 확인 없습니다. 그리고 6. 결합건축 찾으셨죠. 여기 결합건축과 관련되어서는 체결 시에는 둘 이상의 대지 소유자 전원 합의한 때 건축할 수 있죠. 폐지하고자 한다면 몇 년? 30년 경과돼야 되고 전원 동의하여 허가권자에게 뭐 해야 된다? 신고. 새로 만들 때는 건축 허가 받아야 되지만 폐지할 때는 신고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이행 강제금은 위반 건축물로서 철거된 시민의 불응한 때 금전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것을 이행 강제금이라 하고 가중은 법령 위반하여 50조에다 초과했다면 이행 강제의 가중 대상이며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5세대 5가구 증가시켰다면 이행강제금 가중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감경사유에 대해서는 이해되시겠습니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 당시에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임차인 존재하는 경우는 감경사유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것만 많이 해주시는 겁니다. 쉬었다 하실 텐데 이거 한 세 번 보시면 눈에 익으실 겁니다. 뭘 했는지 잘 모르지만 이걸 보시면서 목차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목차 잡아주고 나면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좀 해결되실 겁니다. 예, 쉬었다 하십니다. 예.